자, 수리 퀴즈는 구구단 맞히기입니다. 가자! 그렇지. 아, 그래, 가자. 자, 시작합니다. 8, 7, 56. 시작합니다. 아,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어. 2, 7. 7, 4. 정답. 5, 5. 하나, 25. 둘. 정답. 6, 4. 6, 4. 하나, 24. 둘. 정답. 6, 4. 하나, 24. 둘. 정답. 7, 6. 하나, 둘, 셋. 36. 아, 너. 7, 6. 하나, 둘, 셋. 36. 아, 너. 아! 아! 야, 40이지. 아, 형. 야, 이렇게 빨리 날아간 거야? 어, 그러면 이거, 이 문제 다시 못해요? 7, 뭐라 해서 되나? 7, 6, 7, 40. 1년에 끝나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끝나요? 한번 다시 들어가, 너 처음인데. 살인미소. 너 처음인데. 살인미소. 우리 다 처음이잖아. 얘기했어요. 뭘 하루 종일 떡갈비 얘기했는데. 이형 무릎 꿇었잖아. 선우 이런 친구 아닙니다. 저 누구한테 이렇게 간절히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다시 지어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아. 김성우 씨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냥부터 다 얘기하십시오. 김성우 씨는 별명이 참 많은데요. 자, 성우 씨의 별명은 하나, 둘, 셋, 무등강자. 오케이. 별명이 참 많은데요. 춤 때문에 이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아, 이 별명 나도 뻔하죠. 이거 모르는 거. 나 가르쳐 준 것만 쓰면 되지. 아. 뭘 아니야. 야, 니가 가르쳤잖아, 어떡해.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깜찍하게 적었는데. 뭐를? 네. 야, 똑같지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가르쳐 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앞에 두었잖아요, 우리. 야, 그럼 가르쳐 준 거 네가 쓴 거 적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나 거짓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 생각 못했어. 뭔데? 인형? 이런 것도 많이 만든 건데 너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떴으면 만든 거잖아. 뭐. 아, 종이 인형이었어? 춤 때문에 제가 춤을 못 춰서 종이 인형이라는 별명이 생겼었어요. 아, 그래? 뭐야? 따라해, 그냥 따라해. 따라해, 따라하라고. 뭐야, 하지 말고 따라해. 날개는 천사! 일로 날개는 천사! 날개는 천사! 일로 날개는 천사! 슬리포! 뭐야? 진진진지! 소녀시대 치! 뭐야? 진진진지! 소녀시대 치! 뭐야? 진진진지! 소녀시대 치! 세스타! 어? 세스타 터치 마이 바디! 세스타! 어? 세스타 터치 마이 바디! 어? 뭐야 이거 맞춰!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정답! 야, 빨리 가자! 뭐야, 나왔어? 따라해, 계속 따라해! 따라해, 계속 따라해! 뭐야? 따라해, 계속 따라해! 뭐야? 뭐야? 왜 그래? 따라해, 계속 따라해! 뭐야? 시작! 우리 말고 비주얼이 누구! 우리 말고 비주얼이 누구! 진진! 설로! 진설! 이게 내가 말한 게 이거야. 부끄러우면 안 된다고! 아니, 아이고야! 형 부끄러우면 안 돼! 아이고야! 형 부끄러우면 안 돼! 아이고야! 선우야, 우리 말고 변명이고 제가... 우리 말고... 너 말 조심해!
오케이. 야, 라미스키. 어? 야, 저따 숨기 좋아. 우리 야. 지금 놀림거리가 된 거. 아니, 아니, 이거 표현하니까. 이거 한 거를 콧물 CG 넣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못 때렸어. 못 때렸어. 야, 숨기 좋아. 어때요? 선우 형! 자, 네. 선우! 준비하시고요. 김선우의 갯벌 데뷔! 자, 김선우, 갯벌을 잡아라. 김선우. 자, 다음 드라마, 갯벌을 잡아라.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얼른. 오! 우와! 자, 하나, 둘, 셋, 얼른. 오! 우와! 자, 세번 뭘 여기 뭘 땄어, 뭘 땄어?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얼른. 오! 우와! 자, 세번 뭘 땄어, 뭘 땄어, 뭘 땄어? 네, 뭘 땄어? 밟았어, 밟았어. 처음에 선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 둘에 띄는데, 셋에. 비싼 게 있네요. 선을 밟으셨죠? 아니요, 비싼 게 있어요. 네? 비싼 게 있는데 방금 같은 행동이 너무 앞으로 갈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 안 좋아. 지점이 여기서 와. 그다음 바퀴 자체로도 버스는 인정되는데. 어, 그렇지. 이번부터 갔잖아요. 야. 야.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에는 바뀌세요. 아, 세우죠. 아니야, 그래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사진 거예요. 아, 이름 썼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게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없어. 안 돼. 오메라 씨. 형. 괜찮게 뛰었어. 중요한 거는요, 갯벌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죠. 야, 명언입니다. 예, 갯벌은 거짓말 안 한다. 갯벌은 정확히 있다. 하나, 둘, 세 번째. 갯벌은 거짓말 안 한다. 예, 거기서 이렇게 몸이 갯벌은 알고 있다. 반칙을 한 번 더 빚는다고. 그럼 세 번. 그러면 이겁니다. 세상에 그러면 나좀 쟤는 왜 못 나오지? 딘선 팀의 합산 총 거리는 9m입니다. 형, 어, 잘 뛴 거. 안 뛴 거. 우리가 뛰어오고 느꼈잖아. 그치, 맞아.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 소스 찍어. 그냥. 아니, 그냥. 소스 찍어. 소스 찍어. 소스 찍어. 아쉽다. 잘 가. 와, 노릇노릇 잘 굽는다. 와, 사실 그렇게 먹어야 맛있지, 그치? 와. 냄새라도 드실래요? 우리 지금 만나. 운명적으로 나오지? 와, 진짜, 나 장어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예. 아. 아니 근데 왜 우리 3등분 아예 안 나도. 야! 와, 세운 줄 알았어? 와. 와. 간다, 와. 와! 오, 아니 이게 헬리팀 이럴 때 쓰라고 산 거야, 뭐야? 와, 대박이다. 와. 와, 진짜 핫하다, 여기. 어, 뭐 이거. 3등 할 만하구만. 야, 7등만. 뭐야? 나 좋아하는데. 아껴 먹자. 장어빵. 진짜 별거 아닌 걸 대단하게 줬다. 와. 진짜 추천가이다. 형, 우리도. 어? 하늘에서 쌈이 내려와. 이리 입안으로 오거라. 입으로 오거라. 아이고. 아. 아. 오늘 이 팀 되게 얇은데. 안 따져. 오늘 이 팀 전쟁이야. 와. 이거 불은 좀 써도 되지? 어? 형 이거 되게 그래? 아, 너무 쉬워. 내가 볼 때 여기서 얼음이야, 얼음. 내려오다 찍었나 보다. 장어빵이 얼음이야. 고창의 특산물 장어빵과 함께 드실 사이드 메뉴도 함께. 어, 벌써? 어, 뼈네, 뼈. 장어뼈, 나 장어 좋아해요. 어, 고소해. 어, 고소해. 아, 그거 다 먹었어. 어휴, 잘 먹네. 저 이거 풀만 주세요.
남자. 어, 좋아요. 보이냐? 이렇게 되나 이제. 자. 뭐? 뭘싸우는거야쟤네 어머, 어머, 근데? 어, 염소대기로 한 거야, 뭐야? 아, 그렇지. 크게 좀 넣어줘. 반으로 잘라서? 큰 걸로. 장어 껴나 먹자. 아, 너도 준비 좀 해. 또 좀 빨리. 아, 근데 내가 먹여만 주고 너는 날 안 주면 어떡하니. 아, 미안해. 아, 우리 애들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자, 이행, 나 하나 주는 거 아니니. 그래? 나 하나 주는 거 아니니. 뭐로 이행지? 쪽식? 풍천 이런 거 있잖아. 어? 풍천 장어 사행시. 오, 진짜? 풍! 풍! 풍비박산 난다고 들었소. 오. 천! 천하에 이런 장어가. 오, 장! 장난이 아니구먼. 어? 어디 한번 먹어볼까? 잘한다. 잘한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형, 저희가 짝꿍이어가지고. 아, 그래? 꼬리를. 네. 자, 아, 입으로 반씩. 한 입씩. 여기 옆에 물어. 봐봐.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하고 있어? 했어? 와, 이빨장 싸울 먹자고. 야, 와, 얘 진짜 뚱뚱하다. 뚱해. 와, 뚱뚱하다, 뚱뚱해. 야, 이렇게 뚱뚱한 장어 처음 먹어보네? 아, 그때 시대 팀. 마지막에. 그럼 시작할까요? 오케이. 좋다. 빙고와 예뻐의 미야 빙, 뽀, 미. 어. 잘 어? 귀엽게 잘 짰다. 어. 괜찮죠? 잘 짰어. 잘 짰어. 이게 귀엽네. 형, 거기서는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요. 어, 들켰어? 잠깐만. 그래, 밥 안 먹고도 편한지 보자. 갈게요. 열두 달 중 가장 좋아하는 달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월. 12월. 정답. 왜? 크리스마스. 아, 진짜? 죄송합니다. 가장 즐겨 듣는 코요테의 노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만남. 땡. 노래? 야, 코요테 말하기도 싫다 보다. 말하기도 싫다 보다. 선우야, 섭섭하다. 야, 대단하네. 선우야 약간 안 듣지. 야, 야, 밥을 안 먹더니 이거만 말 못한다. 옹립초사 느낌으로. 야, 야, 근데 코요테 노래 왜 싫은 거예요? 코요테를 보이콧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급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여기서 머물고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그러면? 코요테 노래 중에? 충분히 들겠습니다. 아니요, 넘어갔죠. 저기 못 맞추면 선배님 걱정이네, 저기 못 맞추면.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혈액형은? 하나, 둘, 셋! A형. 셋! A형. 진짜 안 맞는다, 형! 형이랑 내 옆에 있을 때가 좋았어, 형! A형 이상범과 어떻게 교제했을 때 되게 좀 행복했었나 봐. A형이 왜 잘한다 그랬지, 갑자기? 저 표정 지금 멘탈 나갑니다. 아니, 그 머릿속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아까 키스도 된다고 했는데? 어, A형 뭐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딱 그 표정. 진짜 대단하시다. 전혜야, 말해라! 이거 다 혼줘! 걱정하지 마! 아니야, 한 번 더 가지 두 번을 안 당해. 왔어, 왔어, 왔어. 정답 외쳐야 돼요? 정답 외쳐야 돼? 빨리 외쳐야 돼? 야, 진짜 잘된다 너. 그림이 잘 그리네. 그림이 지금 벌써 막 좀. 어? 요괴 소나타! 정답! 뭐? 왔어, 왔어! 왔어! 소나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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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어! 왔어. 아, 잠시만요.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뭐? 말할 수 없는 비밀. 땡. 아! 땡. 아!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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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하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영화. 로스터. 빙영행. 정답. 왔어.
제가 뭔지 알았어요. 나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알았어. 왔다 왔다. 나 이거 알았어. 왔다 왔다. 뭐야? 나 이거 알았어. 왔다 왔다. 뭐야? 왔다 왔다. 그 제목이 잠깐만. 나 그 제목만 생각하면 돼. 그거. 그 제목만 생각하면 돼. 그거. 뭐야? 이거 제목 생각나고 다 기억나. 뭐야? 이거 봐. 제목 생각나고 다 기억나. 너무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나도 뭔지 알아. 너무 잘 그렸어. 너무 그런 영화고. 심지어 난 영화를 남들이 재밌다고 재미없게 만든 영화야. 이렇게 고창에 사는 주민 밥상이 다 모두 차려졌는데요. 일단 저기입니다. 네, 한번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좀 저을까요? 아, 이거 보세요. 뭐야, 밤도 없는데? 밤 어디 갔어요? 이 호박 종이 밤호박. 아, 밤호박이야? 어머. 자,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봐야지. 자, 국물 한 입 먹어볼게요. 야, 오, 시원하네. 지각도 엄청 들어. 지각이 엄청 많이 들어. 아, 형. 갯벌이야. 이거 갯벌이야, 그냥. 왜? 향이, 바다 향이, 아. 야, 엄청 짜네, 이거. 아, 나 바지락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보네. 여기 남는 거 없겠다, 이렇게 많이 주면. 너무 많아? 형, 바지락이. 너무 많아? 야, 이 정도면 바지락으로 샤워해도 되겠다. 그래? 그럼 치는 거나 좀. 아, 그렇게. 샤워하시다가 좀 치는 거. 야. 하트잖아요. 야, 이거 겉절이 누구냐, 와. 야, 이 겉절이가 난. 오. 겉절이랑 바지락, 이거 싸먹는 거 진짜 맛있어, 와. 아, 이게 굶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좀 뜨거웠으면 좋았어. 이거 진짜, 그냥 겉절이가 아닌데. 맛은 있네. 맛은 진짜 있네. 형, 드세요. 너무. 좀 더.
아까 선호 또 꼴등 하지 않았어? 그래, 선호. 네? 아까도 꼴등 하지 않았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꼴등 안 했어요. 딘딘이 꼴등이에요. 제가 그다음이었어. 야, 나 왜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 선호의 기운이 엄청 센 거야. 아까 너무 1등했는데 다 꺼냈네. 야, 아, 오늘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 선호는 거기 까나리에서 운 다 썼어. 커피. 와! 동영이 만든 결과였어.